포항 스틸러스가 오는 9일 일요일 오후 3시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열리는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K리그 클래식 홈경기에서 지역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주장 황지수 선수는 자신이 간식과 교통비 등을 전액 후원해 포항 설린애유원 어린이 30여 명을 경기에 초청합니다. 또 경북 지적장애인 어린이 축구팀인 포스즘 FC 선수들이 경기 전 선수들의 손을 잡고 함께 입장하고 경기 중 휴식 시간에는 포항 K타이거즈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이 공연을 펼칩니다.